안녕하세요. 제가 니코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다카오 오하이 레이마노 반갑습니다. 대박! 짱! 韓國長腿歐巴最近學咗唔少普通話，因為佢拍咗第一部華語動作片，仲同青春逼人嘅千羽BB合作，當然要識講翻幾句方便溝通啦。 今次李敏浩飾演嘅角色睇得有打得，有連場動作場面，飛車、吊威亞，樣樣做齊，勁！呢部電影裡面咧有好多嘅動作場面啦，但係我幫你咁 fit 係咪毫無難度咧？ 그동안에도 사실 액션 씬의 드라마나 영화를 찍어봤었지만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고난이도의 그런 와이어 액션이라든지 그리고 좀 동작이 큰 액션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지 않았나. 그리고 한 두 달 촬영 시작하기 두 달 전부터 액션 스쿨 가서 훈련을 할 때도 이제 그런 지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빠, 네, 究竟做了啲乜嘢咁特別嘅訓練呢? 와이어 액션이 저는 이제 아무래도 경험이 없었다 보니까 와이어에 매달려서 하는 액션들 위주로 많이 연습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빠르면서 간결하고 마무리가 큰 동작이 들어가는 액션들이 위주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몸을 좀 민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第一次同咁多华语演员合作，李敏浩大赞各位演员够 nice， 大家一拍即合啊！ 今次同咁多香港嘅演员合作啦，自己觉得点样？ 아무래도 이제 저는 타국 배우랑 같이 작품을 하는 게 첫 작업이었어요. 그래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걱정도 하고 있었고 언어적인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을 테니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서먹서먹하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다행히도 이번 작품에 모든 분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고 그리고 성격들이 굉장히 좀 유쾌한 배우들이 많았어서 사실은 그런 좀 첫 촬영부터 낯선 느낌이나 어색한 느낌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우첸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굉장히 자주 오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은 또 친구였었기 때문에 그냥 약간 20대의 편한 친구 같은 느낌으로 많이 대화했었던 것 같습니다.